근데 이제 일본으로 건넜다 오면서 이제 브루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브루스 하면은 좀 이렇게 건전하지 않은 음악. 그래서 사모님 브루스 한판 땡기실까요? 뭐 이런 거. 재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, 원래 흑인의 그 노동요입니다. 노동요. 우리도 그, 뭐, 흥부가 박설 때 뭐, 슬근슬근 독질허세 뭐 이런 노래도 있듯이 그런 것처럼, 남북전쟁이 나기 전에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와가지고, 목화밭에서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할 때 부르던 그 12마디짜리 형식의 그, 노래를 블루스라고 그래요. 블루스. 이제 아셨죠? 이제 대전 블루스가 이제 블루스가 아닙니다. 네, 그 서른도의 삼바의 여행이 삼바가 아니에요. 네.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웃으세요. 네. 어색해 죽겠어요, 지금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박수 받으려고 제가 이런 건 아니에요. 네. 근데 아, 박수 안 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죠? 시작을 못 하겠어요. 네, 그래가지고, 예, 예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 자, 그래가지고 제가 쓴 곡입니다. 이 곡도 Good Time이라는 노래 제목도 정말 좋죠. Good Time. 그래서 이 곡은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로님 나오세요. 네,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아주 Good Time. 제가 이 곡은 이 곡 가스펠입니다. 가스펠. 왜냐면 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워서 제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. 굿타임. 하나님 만나는 시간. 제일 좋은 시간. 할렐루야. 이거 가스펠이기 때문에 춤춰도 되는 거예요. 네. 시작하겠습니다.